안녕하십니까, 이은철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벤츠 차량을 제가 굉장히 많이 소유시켜 드리네요. 오늘도 어떻게 보기 좋게 두 대가 한 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매입한 건 아니고 따로따로 매입했는데, 동일 차종을 매입했는데, 하나 이쪽에 있는 친구는 17년이요. 이 친구는 20년 등록 차량입니다. 차량 모델은 벤츠 264, 2646 모델이고요. 460마력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 트랙터는 20년 등록에 20만 키로, 17년 등록에 35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차량 사고는 없는 차량입니다. 둘 다. 한번 보시죠. 가져와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부분 도색은 했어요. 세월의 흔적, 특히 범퍼 쪽이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컬러를 입혔고요. 거기다가 광택 작업을 해놔서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 중이고요. 나머지 뭐 데칼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외판 상태는 정말 뭐 돌감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역시 프레임이 정말 좋죠. 외제차들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프레임이 정말 좋습니다. 프레임이 정말 상태도 지금 주행거리도 짧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좋고요. 아쉽게도 얘는 이제 구형 모델이에요. 지금 최신 나오는 아록스 모델은 제가 얼마 전에 원쓰리 모델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미러케임이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뒷부분, 여기 당연히 요소수 넣는 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 탱크도 양쪽으로 아주 큼지막하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얘는 트랙터들은 연료 필터를 요 앞에 장착을 해놓습니다. 네, 앞에 장착을 해놓고요. 전반적인 컨디션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20년형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연식에 맞게 주행거리도 그렇고 전체적인 컨디션, 그 다음에 축 타이어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요. 여기 테라 떡판 상태도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만 보시더라도 이 차량은 진짜 되게 깔끔하게 운전을 하셨어요. 네. 컨테이너 운반 차량으로서 정말 할 역할을 다 한 거고,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이제 저희 매매 상사로 들어온 거고요. 여기 반대편에 17년형 모델을 보시더라도 17년 모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희가 세차를 아주 약분 세차를 아주 깔끔하게 해놨고요. 딱판 상태도 그렇고 전체적인 컨디션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17년형도 그렇고 20년형도 그렇고 두 차종 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좀 더 아무래도 17년형이 월등히 저렴하겠죠. 예. 네. 당연히 연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면은 17년형도 주행거리가 35만 킬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메리트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하고요. 20년형도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주행거리도 짧고 그 다음에 연식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아주 메리트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차 가격이 정말 너무너무 비쌉니다, 요즘. 그래서 이렇게 키로수가 아주 적당하게 잘 나온 이런 매물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대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모델들이 두 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음트럭으로 오시면은 이 두 차량 다 확인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내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정정해 드릴게요. 실주행 거리는 24만 킬로입니다. 20년형은 20만 킬로대, 그러니까 24만 킬로고요. 그 다음에 실내 보시면은 저는 되게 벤츠 중에 마음에 들어 하는 게 항상 이 시트입니다. 이 시트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트 이 착 내 몸을 감싸주는 이게 거의 벤츠 S클래스처럼 이 날개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잘 잡아줘서 포지션도 굉장히 좋고 시트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신형으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익스테리어가 조금 많이 변했겠죠. 뭐 여기에 모니터도 생기고 뭐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도 더 이쁘게 승용차에 있던 거를 다 넣어서 만들었는데, 뭐 약간 구형티는 나지만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시피 하이탑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여기 안,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개방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은 뒤에 자동으로 다 달려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이 차량은 20년 등록에 24만 킬로 실주행한 차량이고, 저 반대편에 17년에 35만 킬로 한 실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보셔서 금전적인 여유나 아니면 차량 컨디션에 따라서 두 대 다 한 번에 한 자리에서 보셔서 결정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EM트럭을 편하게 놀러 오셔서 한번 차량 보시고 가셔도 되고 액션트도 있고 그 다음에 맥센도 같이 보유 중에 있으니까 다 네 대 차량 오셔서 한 번에 편안하게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EM트럭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